아무래도 지훈이가 지훈이한테도 뭐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그 우승이라는 커리어가 없어가지고 저도 옆에서 게임하면서도 같은 팀 처음 됐을 때도 진짜 지훈이가 그런 거를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다. 어땠어? 나 오늘 너무 우승했어. 근데 그럼 뭐야 이겼다 너? 이제 지훈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한국포문을 추가 의미 정도는 진짜 지훈이가 제가 이제 프로게임을 하면서 한국전 진짜 팀해서 언젠가 우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훈이 약간 미드전을 해서 거기에 한번 기억 이름 같이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좋은 기회 와가지고 또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. 저도 왕호 형 믿습니다.